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오고 한 3년 뒤에서 5년 뒤에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이제 가져와 주신 자료가 악재만발의 증시, 하지만 핵심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미미하다. 뭐 내용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는. 좀 길게 보면은 뭐 네. 5년 정도까지도 괜찮을 수 있으나 네. 그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대세 하락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 작가님 기억하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유한타증권에 9월 달에 조인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보냈던 투자 레터가 있었는데 네. 제가 랩 상품을 런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이제 붐버스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장이 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상승장이 오고 나면 대세 하락장이 오는데 그게 그 폭이 뭐 굉장히 셀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거를 잘 투자를 하고 또 이제 하락장이 왔었을 때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레터를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붐버스트 사이클의 강도가 훨씬 더 세졌어요. 그래서 워낙 유동성을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붐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붐 사이클이 더 있을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버스트 사이클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지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안에 온다. 그럼 지금 다 주식 파셔야 돼요. 지금 미국 증시가 여기서 뭐 고점 대비해서 10% S&P 개념으로는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그죠? 지금 7.29%,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11.85%죠. 근데 요거를 가장 저점으로 계산하면 S&P 500이 마이너스 12.4%, 그 다음에 나스닥이 19.5%, 제법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폭을 가지고 이게 이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인가. 지금 이제 빠졌다가 지금 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 상승 끝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올라갈 때 요때 다 팔아야 되냐. 왜냐면 쭉 빠질 거니까. 헤드앤숄더가 끝났으니까. 네, 우리는 여기가 이게 아직까지 가는 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직 고점을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안에 올 것이냐. 만약에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온다고 생각한다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헤드앤숄더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 던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즉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앞으로 3년은 돼야지 온다. 아무리 빨라야. 아니면 길게 보면 5년 뒤가 돼야지 온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 큰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한국말로는 추세적 주기라고 합니다. 네. 그 아주 긴 사이클, 십몇 년짜리가 네. 아직 하방 뭐 나머지 한 30%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7까지 왔다면 아직 3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3이 얼마나 화려할지는 저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현재 그거를 계속 우리가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긴 추세적 주기 사이클의 하방부에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장이. 네. 네, 그래서 어떤 업종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종목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업종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딱 타이밍이 공부 못 하겠으면 남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시기엔 정말 힘든 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붐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버스트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비용의 증가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 그러니까 세게 부러지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 명목 성장률이면 5% 성장률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죠. 네, 연착륙은 천천히. 네, 천천히. 예, 뭐 12, 8, 뭐 7, 6 이런 식으로 쭉 네.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10이던 게 갑자기 4, 2 뭐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면 이제 그게 크게 부러지는 장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세 하락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같이 깨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비용이 증가를 한 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일어나거나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면 네.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들 걱정하는 거는 이거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아니냐.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는 부분은 네. 비용 증가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 증가가 일어나는 부분이 뭘까요? 당연히 현재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는 것은 자꾸 유가도 막 올라가고 네. 뭐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가니까 인건비도 막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 올라간 만큼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면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그걸 계속 지금 체크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기다렸던 비용 증가가 지금 나오기,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법 많이 나오니까 비용 증가인 거고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와 연결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고. 네. 예. 근데 더 큰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진짜 그게 비용하고 연결이 네. 되는 거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이런 식으로 $150까지 갔던 때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언젠가요? 2007, 8년도잖아요. 그래서 그 유가가 막 올라갈 때는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같이 왔었을 때는 안 깨졌어요. 오히려 유가가 그때 그다음부터 폭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비용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으면 네. 예, 수요가 같이 있으면 그거는 깨지는 장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과거 옛날 걸프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가를 일시적으로 확 튀게 만드는 현상이라면 그게 또 정상화가 됐었을 때 수요가 계속 살아있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오히려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기회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렇게 우리 계산하면 돼요. 유가 관련 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느냐. 유가가 지금 벌써 $95까지 갔었으니까 뭐 거의 $95에서 $100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네. 그 정도의 돈을 벌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는지를 계산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현재 유가로 가지고 내봤는데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조금밖에 더 플러스가 아니다.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가 분할 매수예요. 네. 주식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전략은 유가 관련 중인 거죠. 반대로 고가 분할 매도. 그래서 유가가 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가들이 몇 튄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2%씩 올라가는 뭐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 내가 10분의 1씩 파는 거죠. 들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전략. 결국은 지금 약간 그 컨트라리언이라고 해서 반대되는 전략을 좀 펼 필요가 있다. 이미 벌써 엄청난 호재 부분을 네. 유가 관련 주들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계산해봤더니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상승 여력이 그래도 ETF 개념으로 유가 관련 ETF 개념으로 한 3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 전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떼서 오히려 빠졌던 것들 중에서 계속 성장하는 종목들로 네. 사면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 와? 안 와? 요겁니다.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틀려서 네.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온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오고 한 3년 뒤에서 5년 뒤에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갈 때 팔고 나가야 되는지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대세 하락장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끝나려면 네.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된다는 건 뭐죠? 계속 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떻게 보면 앞단계죠. 뒷단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계속 좋으면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계속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쿨다운 시켜야 되고 과열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네. 그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네. 떨어져요. 뭐 아니면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더 이상 안 올라가거나. 왜냐면 이제 과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장내 금리차가 축소가 되고 그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제 그 뒤에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의 사이클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인플레이션 숫자를 네. 봐야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명목 성장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실제 성장률은 뭐 많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전체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명목으로는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겠다면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명목으로는. 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데 그 명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낮춰주고 네. 실제 성장률 높여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리로 하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숫자는 계속해서 7%, 7.5%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2월 달도 아마도 요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직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페이스가 어느 정도로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 이게 빠르게 경기 침체로 가겠구나, 아니겠구나, 이거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더 중요하겠죠. 네. 근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지금 유가 얘기를 했는데 유가나 이제 그 푸드, 그러니까 음식을 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원으로 보더라도 6% 성장률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보통 임금 상승률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고 그게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쿨다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환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이제 시장의 이 금리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는 이제 먼 미래의 어떤 경제 성장률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갔죠. 0.5%에서 2%를 뚫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5%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은 2년짜리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뭐 0.1%에서 1.5% 마찬가지로 1.5%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쭉 올리면 10년은 2%에서 3%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올라가긴 정말 어렵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기 부채의 금리가 저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재정 적자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0.5%밖에 안 주던 거는 지금 3배를 더 줘야 되잖아. 4배를 더 줘야 되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네. 세수가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면. 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 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수 있는 건 이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계속 여기까지 막 올라간다면 장단기 금리가 축소가 돼요. 그러면 10년에서 2년을 뺀 숫자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그러고 나면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와요. 보통.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다들 걱정하는 게 이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고점이 1.5% 넘었는데 네. 지금 벌써 0.4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밑에까지 떨어지면 예, 요렇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딱 왔죠. 요때 네. 보면 언제입니까 이게? 2019년이죠. 네. 그러고 나서 1년 안에 경기 침체.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거든요. 물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전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0.4%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쭉 가서 여기 간다. 네.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그럼 끝이에요. 그 6개월 지나고 나서 한 1년 안에 네. 대세 하락장이 제대로 시작된다. 이런 폭락하는 장이. 그래서 그때는 보통 10% 20% 빠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30% 많이 가면 막 60% 이렇게까지도 빠집니다. 미국 시장도. 그래서 이게 곧바로 0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제 옆으로 기는 여기 보세요. 확 빠지다가 옆으로 기잖아요. 네. 이때가 엄청나게 장이 오르거든요. 처음에 빠질 때는 빠지더라도 네.
이때 옆으로 기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빠졌는데, 급하게 빠졌는데,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옆으로 좀 길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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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0.2%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0을 도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그럼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폭만큼 그게 2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세수도 생각해야 되고 뭘 할 어쨌든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만들려고 하면 장기 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 장기 금리가 0%로 유지를 시키면 네. 이자 비용이 안 나가잖아. 그렇죠. 그 감당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네. 지금 벌써 130% 넘어섰어요. 네. 140%까지 갈 거예요. 고점으로는. 그럼 140%면 네. 옛날에 이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네. 그때하고 비교해 볼 수도 없는 높은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 연준은 장기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기를 올려야 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가 이제 캡이 2.5%라고 치면 단기 금리가 2.5%까지 가버리면 0이 되는 거죠. 지금 1.5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더 올리면 요 2.5%까지 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 2.5%까지는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미 벌써 0.1이던 게 1.5까지 갔는데 그거는 이미 올릴 거를 반영한 거. 그러니까 1.5%까지 올릴 걸 반영한 거. 여기서 2.5%까지 더 가려면 또 1%를 더 더하는 거죠. 그렇죠. 즉 미 연준이 지금 금리 0%에서 2.5%까지 올릴 때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은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그때 일어나고 나서 1년 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지금부터 2.5%까지 금리를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당장 올해 안에 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폭락장이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는 한 1.5%까지만 올리고 내년도에는 2%까지만 올리고 내후년도에 2.5%까지 올린다. 그럼 그 다음 해죠. 다음에.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되죠? 왜 시장이 흔들리느냐.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하는 거죠. 3월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거예요. 3월 16일 날. 다음 달 무조건 올립니다. 이제. 네. 이건 뭐 거의 다 동일했고 이제 0에서 현재 금리에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지난 목요일 날 CPI 숫자가 나왔었을 때, 7.3% 예상을 했는데, 7.5%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큰일 났다. 0.25 올리는 게 아니라 0.5% 올려야 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그냥 빅 스텝 하겠다. 그게 갑자기 91.8%로 튄 거예요. 네. 그 전주에는 33.7% 였는데, 확 튀어버린 거죠. 이렇게 확 튀니까, 이제, 이게 빠른 속도다. 그러면 0.5로 올리면, 앞으로 6번 남았어요. 회의가, FOMC 회의가 0.5씩 6번이 얼마야? 3%잖아. 네. 끝났지. 연말이면 이제 끝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릴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고,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 있냐? 5차례 올릴 가능성이 91%. 그 다음에 6차례 올릴 게 거의 70% 가까이. 그러니까 1.5%까지 맥시멈. 올해 연말까지 간다. 그럼 그거는 아직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막 걱정하는 게 끝나고 나면 네. 다시 재상승을 한다. 그리고 0.4 이 장단기 금리 차인데 네. 이게 0.4든 0.2든 간에 어쨌든 0% 위에서 쭉 이어지는 구간이 1년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장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3월 16일 날 어떻게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얼마나 빨리 올릴 건지를 들어보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다. 그렇죠? 지금 너무 막 패닉해서 팔자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건지 천천히인 건지 얼마가 되면 2.5%까지 갈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2에서 2.5% 사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그걸 얘기를 하고 전의 사이클도 2.25%까지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증시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2에서 2.5% 사이에 언제 금리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됐었을 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증시 흐름도는 아직까지 붐 사이클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테이퍼링 우려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변동성 장세가 3개월 내지 6개월이 있고 그 폭은 10에서 20%. 아까 설명해 드렸죠? S&P 500이 12.4% 빠졌고 나스닥이 19.5%. 그럼 요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스닥이 빠진 지는 두 달 좀 넘었어요. S&P가 빠진 지는 한 달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길게 보면은 6개월, 짧게 보면 3개월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연초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길게 보면 변동성이 있을 거다. 하락폭은 이미 이제 거의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시티비티 분석이라고 해서 네. 자, 가장 최악을 집어넣고 네. 그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 가치인지를 S&P를 보고 네. 나스닥을 보고 하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느냐를 대충 계산했었을 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10에서 20% 정도 조정이면 끝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실적 장세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 정답이 없다. 근데 언제까지냐? 결국 미 연준 금리가 2에서 2.5% 도달하고 난 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30% 이상의 대세 하락장이 된다. 그 지금 논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적 장세가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과거에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구간을 보면서 좀 판단해보자는 거죠. 1970년대 후반 보시면 1.5%에서 쭉 빠졌어요. 급하게 빠지죠. 네. 0.5% 깨졌습니다. 네. 지금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기었죠. 옆으로 기죠. 옆으로 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훅 빠지죠. 네. 그럼 결국 이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됐었냐. 이때는 처음에 이렇게 빠져요.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0.5에서 여기서 빠질 때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고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상승장이 나오죠. 그래서 요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죠. 그렇지만 그게 끝나요. 그다음에 1984년도는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쭉 빠졌어요. 갑자기 훅 빠지더니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처럼 막 0.2까지 내려왔어. 0.3까지 내려왔죠. 또 다시 올라가.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또 0.4에서 또 올라가.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내려갔어요. 이 끝인 거죠, 이게. 네. 시장은 어떻게 됐냐? 그때 처음에 빠졌을 때 14.6% 빠져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128%. 네. 올라갔다가 좀 쉬다가, 또 올라갔다가 좀 쉬다가, 또 올라갔다가 쉬다가, 올라가고, 끝나는 게 이제 아까 그 0%. 0%. 네. 그때 확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때 보시면 그렇고. 자, 8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87년, 89년 이때는 그냥 쭉 빠졌어요, 그냥. 이번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쭉 빠진 이 케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폭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네.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계속 숫자를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훅 네. 0으로 가냐? 그렇게 빠질 수도 있긴 하잖아요. 있죠. 그 정도의 만약에 수치로 대략적으로 확률을 친다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볼까요? 이따 과셨으니까. 한 20%? 20%도 안 된다. 나머지 80%는 반대쪽 앞에 보여드린 거. 그것보다도 더 후가 더 중요한데 네. 이때 말고. 자, 이때 보세요. 이때가 진짜 빠르게 빠졌죠. 네. 2.5이던 게 2년 만에 거의 0.1까지 내려왔어요. 네. 거의 달락 말락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1%를 회복 못해요.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0을 찍었어. 드디어. 그러니까 이때 한번 위기가 와요. 근데 또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나왔어요? 닷컴 버블. 영어 찍는 게 확실히 위험하긴 하군요. 위험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아 이거 아니네 괜찮네 하니까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국 영을 찍으면 뭔가 한번 터져요. 근데 영을 안 찍고 다시 이제 정상화 찾으면 그때는 시장이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보시면 영을 꼭 찍고 나면 전에도 보면 2000년대 영이죠. 예, 보면 찍고 나면 네. 경기 침체 오죠. 언제? 1989년이죠? 2000년,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왔죠. 이것도 보시면 찍었죠? 89년, 90년, 1년 좀 넘게 지나면 요거는 찍고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렸네. 1년 반. 네. 그죠? 경기 침체는 항상 옵니다. 0을 찍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으니까 네. 경기 침체 왔고 대폭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이 찍기 전까지는 계속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됐냐? 요만큼 빠지고 거의 미친 듯이 올랐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깨졌어요. 네. 또 올라요. 여기도 14% 빠졌죠, 나스닥이. 네. 그리고 나서 643% 올라. 이렇게 빠지다. 이게 이제 미쳐버렸던 장이죠. 이 닷컴 버블이냐,
아니냐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재현이냐 아니냐는. 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8년 보세요. 쭉 내려왔어. 그죠? 0 찍었어요. 네. 그렇지만 0을 찍고 훅 내려간 게 아니라 0, 옆으로 좀 기니까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가니까 이때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2005년부터 2008년. 네. 안 빠졌잖아요. 0을 찍었는데도. 근데 경기 침체가 진짜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락.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0 먼저 찍는 게 먼저다. 폭락장이 시작되려면. 그리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부터 먼저 보고 판단하자. 근데 그걸 먼저 판단하려면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알면 그것도 네. 알 수 있잖아요. 3월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3월까지 변동성이고 네. 그리고 나서 아직 시장 한참 남았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면서 이 변동성을 기회로 삼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7.6% 빠지고 네.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의 하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마이너스 7.6% 나오고 나서 37.47% S&P 올랐고 13.77% 나스닥 빠지고 나서 꾸역꾸역 51.42%나 올랐고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S&P가 12.4% 빠졌고 나스닥이 19.5% 19.2% 빠졌어요. 그럼 꾸역꾸역 이거 다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때는 얼마죠?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최소한 2년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상반기 뭐 이 정도까지는 이런 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고 나서 폭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걸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괜찮고 여전히 금리가 낮은 금리고 네. 2%까지 올려봤자 그것도 낮은 금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시장은 꾸역꾸역이라도 올라간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15년에서 2020년. 네. 쭉 빠졌다가 또 옆으로 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찍었어.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경기 침체. 물론 이게 억지로 만들어낸 경기 침체이긴 해요. 그렇죠. 코로나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찍고 나니까 어쨌든 만들어냈잖아. 그리고 나서 폭락장이 왔죠. 그때는 근데 짧은 폭락장, 30%대. 그래도 어쨌든 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됐냐 시장을 보시면 15% 빠지고 19.5% 빠져요. 딱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오릅니까? 87.5% 올라요. 나스닥은 133.7% 올라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 고점은 뚫고 올라간다. 저는 여러 예를 봤었을 때 우선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올해 연말이 돼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뒤인데 네. 아무리 빨라야 네. 내년 말까지는 시장이 꾸역꾸역이라도 올라간다. 아니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 아까 보면은 닷컴 버블 때 보시면 그냥 옆으로 기니까 그렇죠. 확 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본부장님이 개인적인 뭐 그냥 수치가 없나 의견이라기보다는 본부장님이 이제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죠.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한 거죠. 그렇죠. 저희는 항상 데이터 위주로 포트폴리오의 투자 타이밍을 만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주식을 좋게 봐요. 채권은 안 들고 가요. 네. 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들고 가는데 그럼 주식을 뭘 들고 가야 되느냐? 네.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지.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빠질 때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뭐 돈이 계속 있으시면 네. 뭐 월급을 벌든 뭘 하든 그러면 계속 금액을 늘리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